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농촌브라더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감자 캐러 오셨습니까? 네. 감자 있을까? 캐볼까? 하나만 딸까? 감자? 오빠? 아니? 오! 대박! 컸어! 우리 대박. 큰 데서 하나씩만 빼자. 오! 대박! 이게 바로 뺐어. 오. 지금 엄청 커. 지금 감자 한 박스에 경매가가 8, 9만 원 나오는데 20kg. 야, 이거 장난 아닌데? 8만 원, 9만 원? 봐봐. 감자 못 사 먹겠다. 지금 감자가 2월 21일 날 심었거든. 우리 거? 응. 딴 데보다 한 50 며칠 빨라. 근데 두 달이네. 헐. 내 손만 해. 엄청 커, 왕. 장난 아니다. 벌써 감자 지금 근데 꽃도 아직 안 폈거든. 꽃이 피고 그렇지. 아, 하지 되려면 6월 20일인가? 6월 며칠이야 하지야. 아니 더 빨리 심으면 돼. 지금 감자 가격이 엄청 비싸대잖아. 20kg에 9만 원이면 진짜 막 쌀 때는 만 원, 만 오천 원 막 그래. 근데 10배 가까이 돼. 야. 오. 야, 이렇게 좀 먹을 만한 거 하나씩 그냥 딴 데도 아마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봐봐, 이렇게 붙어 있거든. 근데 작은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만 살짝 봐봐, 떼. 이렇게 붙어 있거든. 우리만. 오, 좋아, 좋아. 껍질 얇은 거 봐. 다시 덮어. 이런 거 삶아 먹으면 맛있지. 이런 게 지금 감자 설이야. 일로 와보자. 지금. 응, 감자 밭을 털러 왔다. 응. 나 큰 게 좋아. 아, 아무래도 이거 있다. 캐지 볼까 이거는? 어? 캐지 볼까? 어. 좀 작다. 여기. 이런 건 캐야 돼. 근데 근데 얘네를 캐면 얘 더 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아무래도 이 영양분이 딴 데로 가겠지. 애들 사이즈, 아가 사이즈 있어. 크다. 아, 너무 신. 여기도 있어. 너무 신나신 거 아니에요? 신나잖아. 네? 카메라도 한 번씩 봐주세요. 네? 아니,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보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게 있어. 이렇게 감자 이렇게 열구만. 응? 이것도 캐고 여기 하나 큰 거 있어. 조심해야 돼. 다른 감자가 안 다치게. 오, 우리 가족 감자 완성됐어. 오늘 감자 삶아 먹자. 이게 원래 하지, 이 감자가 막 보슬보슬한 거 알지? 그때 제일 맛있어. 캐자마자 딱 삶아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노지 감자 이렇게 빨리 하는 사람 없겠지? 50 며칠 차이나네. 얘는 알아서 떨어져 있나? 오빠가 문대는 게 떨어졌지. 아, 애매한데? 캐지 말까? 오, 감자 봐. 감자 엄청 많이 있어. 얘네는 한 개씩 빼줘야 다른 게 더 클까? 그러면 이거하고 이걸 빼자. 크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속금으로써 속는 거야? 서리에서 속는 걸로 둔갑됐어. 응. 감자도 이렇게 섞어주면 이런 이게 나중에 이런 감자들이 큰다 뭐 이런 거지. 농사는 정답이 없어. 그냥 농부의 마음이거든. 나중에 궁금하다. 다시 와가지고 봐봐야겠어. 3cm. 서리했던 데는 자국이 나니까. 여기 비닐을 벌려놨잖아 우리가. 한 이 정도 들어있는데 마트에서 4,000원이었던 거 까먹었어. 지금은 하우스 감자 싼 데는 싸겠지만 또 도시는 비싸겠지. 지금 오늘 왜 알았냐면 내 아는 형이 그 감자 농사 짓네. 그래서 감자 밭에 그냥 좀 심어놨는데 그랬더니 그 형네 부모님이 닭토리탕인가 뭐 그거 한대 식당. 근데 감자값이 그렇게 비싸면 닭토리탕 어떻게? 근데 식자재 마트에서
20kg에 9만원씩 산대. 크기가 좀 좋겠지?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엄청 비싸게 사먹는 거야.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지고 오늘 감자 삶아 먹을 거는 나오겠는데 애들이 좋아하겠다. 가자마자 감자 쪄줘라. 아 너무 깊이 있는데? 커? 근데 좀 큰 거 같아. 어이, 따져버렸어. 크네. 야 이건 또 묻어놔. 안 다치게 잘 묻어. 웬만하면 큰 거를 처리해 가야 돼. 엄마가 나중에 왔는데 이렇게 비닐이 다 뜯어져 있다냐. 이러는 거 아니야? 나는 모르. 이렇게 감자 속는 사람은 없을 거야. 우리는 감자를 속는다고 포장을 하자. 우리는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만 감자를 속는다고 포장을 하자. 오케이. 아, 이런 건 좀 짧은 면인데? 여긴 대가 세 개나 되는데? 응, 원래 두세 개씩 남겨놓는 거야. 그게 감자 솎아주는 거거든? 근데 오빠는 딴 사람들 보면 막 비료도 하고 뭐 막 아무튼 뭘 해. 근데 오빠네는 그냥 솎아주고 여기 이런 거 풀 있잖아. 근데 풀 거의 없잖아. 이 감자 사이에 풀이 없어. 왜? 다 뽑아줬어. 이건 하나 캐보자 그냥. 오 있어. 아 이거 근데 이렇게 파놨다가 누가 감자 훔쳐갔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럴 것 같아. 누가 여기 다 헤매 파놨다고. 응 그니까 엄마한테 전화 올 수도 있어. 엄마가 감자 도둑놈 생겼다고 서리 맞았다. 감자 도둑. 야 우리 지금 감자 도둑 된 거야? 와 여기 진짜 가족들이 이런 거는 감자 서리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덮어. 야 봐. 절대 완전 범죄가 될 수 없이 너무 흔적이 많이 남았는데? 티 안 나게 덮어. 비닐이 다 찢어졌는데? 아 형이 이거 유튜브 볼려나 안 볼려나 모르겠는데 아 이 자식 또 감자캐 갔네 이러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오 있어. 이게 살짝만 닿아도 껍질이 벗겨지네. 그래서 감자 캘 때는 그 기계로 캐면 좋기는 한데 감자가 시큼시큼해져. 껍질 막, 벗겨져서? 어 이런 데가 막 끼끼다 보니까 감자가 좀 더러워 보여. 그래서 우리는 상품같이 없어 보이지. 그래서 손으로 캐는 게 나아. 감자 같은 경우 감자 껍질이 얇아가지고. 그렇지. 캐. 한 냄비 됐어? 한 냄비 넘은 거 같은데? 감자금도 비싼디. 안녕하세요. 네? 네 들었어요. 다른 밭은 상상도 못하겠지? 오 벌레 있어. 원래 벌레가 많은 법이다. 약을 안 하니까? 약도 안 하지. 아 캘까 말까 고민 중이네. 진짜 땅속은 알 수 없어. 직접 캐보지 않는 이상. 오. 어 이거 썩었어? 아니 시간자 옆에 붙어있어. 응 안 썩었어. 봐봐 겉이 지금 새까만 거야. 덮어. 이거 진짜 껍질 엄청 얇아. 야 감자 오래될수록 응? 야 감자 꽃 피기 전에 이렇게 감자 수확하는 데가 있을까? 우리 감자 팔기 전에 응. 네. 일찍 심으니까 감자가 일찍 들죠. 아까도 여러 개 있어. 우리 이제 그만 털자. 그만? 아니야 감자도 이렇게 솎아주면 감자 크지. 감자 캐기 전에 이렇게 알 감자처럼 들었을 때. 먹고 싶잖아. 막 삶아가지고. 캐지. 야.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처리를 해가지고 먹자. 오케이. 아직 해놓으면 멀었다. 오늘 그만? 지금 아직 감자꽃도 안 폈어. 응. 원래 감자꽃 따주는 거거든? 따야 돼? 어, 여기 피나? 여기 핀다요. 이제. 어 올라오네. 감자꽃 이제 올라오네. 네. 원래 감자꽃도 따줘야 돼. 들어? 응. 감자가 잘 되지. 비료, 약 이런 건 안 해도 해줘야 될 일들은 해줘. 그
먹지. 지금 감자 심은 지 76일 만에 이렇게 캔 거야. 76일 됐어? 응. 오늘은 이것만 캐자. 그리고 곧 감자 캘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은데? 오! 오, 크다. 그만. 아, 오늘. 감자탑. 오늘 이렇게 감자 수확해보니까 어때요? 농부의 남편을 둔 와이프의 소감은? 와이프의 소감, 먹고 싶을 때 농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싱싱한 농산물을.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춘보라도 조만간 감자를 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자꽃이 아직 안 폈는데 감자꽃 피면 또 감자꽃을 따고 또 그런 작업이 남았지만 그 전에 캐버려? 감자금도 좋은데 지금 20kg에 9만원이면 따를 때 거의 한 3배 정도는 돼. 여기 몇 평 심은 거야? 평수는 몰라. 그냥 된 대로 심지 밭이라. 아, 아무튼 또 동촌에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네, 감자 지금 감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에필로그는 감자 삶아 먹는 영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꺼주세요. 출발. 와, 진짜 크다. 76만. 삶아. 빨리 삶아. 감자 삶아. 어? 감자.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나. 감자야.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나. 감자야. 감자. 야, 내 손이 작은 것도 아닌데 감자 크기 보세요. 와. 아, 물론 작은 것도 있지만 감자들이 보편적으로 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역시 감자, 핵감자를 찌면 이렇게 껍질이 올라가. 먹어야 나중에 큰 걸 먹지. 아, 뜨거워. 뜨거우니까 작은 거 먼저 먹으라고. 아, 작은 거. 그래서 먹으라고. 작은 거 먼저 먹으라고 한 거였어? 아, 역시 인정. 야. 뜨거우니까. 와. 큰 거. 먹어봐, 은정아. 자기 먹어봐. 은정이 화상해 봐. 와, 진짜 맛있다. 아, 맛있어? 와, 입에서 그냥 녹아버리는데. 어때? 입에서 녹아. 와, 현종아, 근데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와. 엄마, 요거 있다가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설탕? 야, 껍질 말고. 속이 더 맛있어. 속살만 먹으면 씹는 느낌이 없이 그냥. 입에서 녹아버리네. 그치. 와, 진짜 이게 핵감자지. 이게 바로 핵감자지. 핵으로 맛있는 감자. 핵으로 맛있는 감자. 와, 은정아. 표현이 좋았어. 핵으로 맛있는 감자. 하, 진짜 이게 감자. 이 감자 진짜. 간다, 소금 뿌리. 와, 진짜. 진짜 녹는다, 녹아. 나는 소금이 더 맛있다. 와. 진짜 일부러 맛있는 감자. 와. 이거 은정아, 큰아빠, 할머니 몰래 키운 거야. 서리에 왔어. 엄마랑 둘이. 여러분, 이렇게 큰 감자들을, 먹기 좋은 감자들을 캐가지고 집에 와서 바로 삶아서 이렇게 먹었는데 와, 속이 진짜 씹는 식감이 없이 입에서 녹아버립니다. 맛 정말 끝내주네요. 핵으로 맛있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